아 브로콜리 왜 넣어 전자레인지. 아. 아 감사. 아 즐기라고. 아 알겠어. 아 무조건 음식만 넣으세요. 야 음식 왜 다른 거 넣으면 위험하겠는데? 당장 해보자.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. 재밌겠는데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괴멘파는 너드라. 공포 게임은 매우 큰 전자레인지 생산 회사로부터 당신은 최신형 전자레인지를 테스트하라는 제안을 받은 남자입니다. 당신은 전자레인지를 테스트하십시오 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왜 항상 이딴 것만 들고 오냐고? 어쩌라고! 재밌어 보여서 다운받아봤어요. 해볼게요. 당신은 전자레인지를 테스트합니다. 하지만 음식 외에 그 어떤 것도 넣지 마세요. 그렇게 말하면 넣고 싶은 걸요? 제 코를 떼서 넣어보자. 죄송한데 제 코는 부착이 안 돼. 떼면 끝이거든요? 아니 집에 얘는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아? 뚱뚱 누구세요? 뭐야? 뭐야 이거 못 먹잖아? 아 햄버거 같은 거 돌려 먹으면 딱 될 것 같은데? 근데 햄버거 약간 돌려 먹는다 국룰이긴 해. 뭔지 알지? 햄버거 원래 돌려 먹어야 더 맛있음. 와우! 어떻게 먹음? 야 먹는 법이 없잖아 이 게임! 먹는 법이 없으면 어떡해. 먹는 법이 있어야지. 아 튜토리얼. 아 이걸 봤어야 됐네. 전자레인지 튜토리얼. 어 문을 여세요. 음식을 넣어. 브로콜리 넣지마! 아 브로콜리 왜 넣어 전자레인지. 아 감사. 아 즐기라고. 아 알겠어. 아 무조건 음식만 넣으세요. 아 음식 외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책임은 본인. 어? 본인 책임입니다. 뭐야. 야 음식 외에 다른 거 넣으면 위험하겠는데? 당장 해보자!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. 재밌겠는데? 나 테이프 넣을 거니까 비켜. 아 안 들어가지잖아! 저거 말고 뭔가 아이템이 있나봐. 이거 왜 들 수 있는 게 뭐 테이프 이런 거밖에 없는데? 어? 아니면 저 테이프 봐야 되는 건가 보다. 아어 전자레인지로 팝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 왜 자꾸 눈? 아니 누가 전자레인지를 저딴 데나? 뭐야 전기 없으실 수 있는 거야? 뭐 팝콘 해보라는 거야? 뭐야? 아 전자레인지랑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요? 전자레인지 말하면 안 돼. 누가 전자레인지랑 말을 해? 어? 뭐야?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게임이? 어? 아닌가? 어 그럼 이거 뭐냐? 일단 넣어보고 그러면은. 어? 갑자기 안 들어가진다. 뭐지? 아 이미 익혀가지고 그런가? 어 이거 하고 도망가보자. 어. 안 보자. 보지 말자. 아 나 집에서 혼자 뭐하는 거야 이게. 뭐야? 뭘 해야 되는 거지? 여기 있는 걸 다 한 번씩 돌려야 되는 건가? 난 테스트니까. 오케이 테스터니까 다 돌려보자. 돌린 거 여기 빼놔. 어? 이게 마지막인데? 이것도 돌려볼까 그러면? 저게 마지막이거든요? 아니 야 이거 몇 개 돌렸다고 고장나면 어떡해! 아 세상에 이거 내 책임인가? You have broken the microwave which our company provided to you in testing purposes. You are a pathetic and worthless person who don't deserve to own our super microwave. Our sales manager will now come to your house and take your life as a fine. 아, 다시 괜찮은 걸로 갖다 준대. 왜요? 누구세요? 왜 이렇게 오세요? 들어가세요. 진짜로 좋은 말 할 때. 아, 세상에! 아! 컨트롤. 난 잡히지 않아. 잡힐 줄 알았지? 게임 제작자님 날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. 저 이런 게임 2700개 봤어요. 저 안 잡혀요. 어떡하실 건데요? 어떡하죠? 건드리지 부셔버리면 그만이야. 스트롱 펀치! 젠장 안 되잖아. 아니 세상에. 잠시만. 전자레인지에 잡아먹힌 거임? 자 두번째 게임은 반반유치원 팬게임이구요. 요즘 반반유치원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팬게임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구요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세상에 시작이 안돼. 어 뭐야 방금. 어? 아니 요즘 반반 팬게임 퀄리티 왜 이래? 아니 퀄리티가 이상하잖아. 카드키를 찾아라. 저 카드키를 찾을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?
어 일단 스태미너 기능이 있네. 어 뭐야 이거 밀 수 있어? 어 잠깐 밀어서 뭔가 천장에 있는 카드키를 먹을 수 있다면? 아 나 점프 못해 세상에. 나 이 게임 점프키가 없잖아. A few moments later. 어 여기 있다! 아 여기 있었구만! 이럴 줄 알았어. 삥꽁. 허, 세상에 제작자님 저 플래시라이트 없어요? 아 너무 진짜 너무 어두운데요? 아 이쪽은 밝다. 제이크 잠겨있고 란다 잠겨있고 알렉스 여긴 안 볼게요. 톰 존 아니 다 잠겨져 있어. 어디 뭐 열리는 데가 없잖아. 아 다 열렸네? 아 천천히 열리는군요. 제가 마음이 급했나요? 아 깜짝아. 아 놀래라. 어 자동문이야? 아 자동 센서구나. G 같은데? 무슨 유전자 조작을 한 거 같죠? 그쵸? 아 여기 생체 실험실이구나. 알렉스가 지금 괴물이 된 거네. 장난감 있는 거 보니까 애기를 실험체로 썼네. 근데 옛날부터 아이들을 실험체로 쓰는 이유가 어른의 유전자보다 아이의 유전자 변형이 쉬워서 쓴다고 하던데? 그런 이유인 건가? 아 이 장난감 수상하단 말이지? 왜 이런데 장난감을 뒀을까? 어 뭐야 아니 이런데 이런 길이 있었잖아. 아 빠루로 여기를 열어서 저 알렉스방을 가는 거구나. 빠루 아까 봤다고요? 어디? 아 여기 있다! 아니 이걸 누가 이딴 데 넣어놓은 거야?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얘가 이 빠루로 여기 땅굴 파가지고 탈출할 계획 아님? 아니 저런 데다가 놨어. 그러니까 내가 못 찾지. 오케이 진짜 플래시라이트 하나쯤 줄 법한데 진짜 끝까지 안 줌? 누구세요? 아니지? 내가 잘못 보고.. 어 뭐야? 야 진짜 뭐였어! 나 뭐가 잘못 반사된 건 줄 알았어. 어 플래시라이트 드디어 줬다. 내놔 이씨. 설마 알렉스 아니지? 이제 열릴 것 같긴 해. 이런 세상에 파란 카드키 어딨어? 또 찾아야 돼? 아니 무슨 보물찾기 게임이냐고. 알렉스 알렉스 이러지마. 알렉스 어 세상에 깜짝아. 어 여기 아이템 있다. 뭐지 이거? 이 밑에 카드키 쓸 수 있고. 아 나 이런데 진짜 제일 싫어하는데 이런데서 갑툭튀 알죠? 어 뭐 아무것도 없어? 왜 만든 거야? 별 뜻 없는 곳인가? 어! 어! 나가는 곳! 저게 열릴 것 같고. 그럼 카드키가 있어야 되는데 카드키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? 느낌상? 어! 1280? 설마 이걸 컴퓨터에 입력? 1280 밑에 카드키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? 아닌데? 아! 아! 여기 있다! 세상에 아 이런데 이렇게 숨겨놨어. 이제 1280만 쓰면 되는 거잖아. 오케이 그럼 탈출이야. 게임 좀 쉬운 듯?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. 어? 아닌가?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? 세상에 문 안 잠겨요! 선생님! 처음부터라는 말만 하지 마. 진짜 제발. 세상에. 지금이야. 아, 손실. 아. 어 뭐야? 아 여기까지 오면 끝임? 아 뭐야? 아 뭔 짓이야 이게? 1280 기억해줘요 제발. 1280 어 왜 이렇게 어두워? 아니 이제 딱 재밌어지는 타이밍인데! 아 2 어디있어 빨리 2 내놔. 좋은 말 할 때 2 내놓으세요 진짜. 아 재밌겠습니다. 아 요즘 진짜 팬게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빨리 진짜 반반 3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요즘 진짜. 녹화는 중요하도록 하죠. 빠이